베드로 후서 제1장 부르심과 택하심. 후한 때 장애라는 어진 선비가 있었습니다. 그는 인품이 훌륭하고 학문이 깊어 사방에 이름이 높았습니다. 황제가 그 명성을 듣고 여러 번 데려오려고 했지만 장애는 그때마다 병을 핑계로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조정에 들어가 간신배들과 다투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장애 곁은 언제나 100여 명이 넘는 제자들로 북적거렸습니다. 그를 존경하는 선비들뿐만 아니라 벼슬아치들까지 그와 가까이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하지만 그는 세속의 때묻은 이들과 섞이고 싶지 않아 산속에 숨어 살았습니다. 장애가 숨은 산속은 그를 쫓아온 사람들로 다시 붐볐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화음산 남쪽 기슭에 시장이 생길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장애는 학문뿐만이 아니라 도술에도 뛰어나 사방 오리를 안개로 뒤덮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나고 싶지 않거나 귀찮은 사람이 찾아오면 안개를 일으켜 자신이 있는 곳을 숨기곤 했습니다. 장애가 일으킨 오리 안개에서 오리모중이 비롯했습니다. 오리 안이 짙은 안개 속에 있다라는 뜻입니다. 안개 속에서는 길을 찾기가 힘들 듯 어떤 일에 갈피를 잡기 어렵거나 상황을 파악하기 어려움을 빗대는 말입니다. 이를테면 경찰이 수사하는 사건이 미궁에 빠지거나 누군가의 행방을 알 수 없을 때 오리무중이라는 표현을 쓰곤 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 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